서울 먹자. 네? 서울 녹이죠. 길을 양화대교 남 길이 양화대교 길이 너무 헷갈려요. 길이 이렇게 저희 동네에서 잘못되면 농길로 가면 딱 나오는데. 가수 닥터를 만나기로 한 날, 주한 씨는 한참을 헤맨 후에야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신발 벗고. 마음이 어떠세요? 떨린다. 오늘 주한 씨가 만날 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아이고.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사전 조사를 했는데 네. 어, 화면에 딱 보니까 어디서 난 익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우섭 작곡가님. 사진 했어요? 예, 들어오세요. 네, 네. 두 사람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만난 인연이 있습니다. 얼굴이 그래도 뭐 그동안 또 많이 좋아지셨네. 예, 편하게 앉으십시오. 네, 그 뒤 다시 한번 들려줘보세요. 엄마, 큰디. 자꾸 생각나는 박주환 씨의 노래. 이거 웃지 그것은 나와. 네. 이거 때문에 우리 정말 많이 웃었다. 이거 때문에. 어. 여기가 지금 녹음실이거든. 네. 자, 여기 이제 노래하는 네. 여기. 써주세요. 갑자기 노래하라니 긴장이 됩니다. 원래 녹음할 때도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만나자마자 바로 하니까. 자, 지금 이제 준비되셨어요? 예, 준비됐습니다. 원래 서 있는 그 자리가 조금 좀, 네, 땅이 좀 기가 센 자리이긴 합니다. 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네. 예. 봄에 시합 뿌려, 여름엔 드레물을 줘요. 가을한금 흘러가서 풍년일 거예요. 오케이. 어, 잘했어. 나와보세요. 오, 좋으세요. 네. 예. 수고했어요. 네. 아, 근데 굉장히 장점은 뭐냐면은 네. 굉장히 뭘 좋은 걸 많이 드셔서 그런지 힘이 엄청 좋네. 아. 어. 갓 잡으려는 막 장어처럼 바다닥 바다닥 끓이네. 네. 힘은 좋은 거는 장점이긴 한데 항상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장점 속에 자기가 단점이 있단 말이야. 아, 네. 그 사람은 여기 보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내가 그 뭐 얼핏 잘 못 알아듣겠어. 이 소리를 먹는 소리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특징적인 그 이 음 색깔이 안 나오겠지. 전체적으로 이 소리가 약간 뒤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 아, 예. 요거를 전위 발성이라 그래가지고 전위 하면은 이제 위치를 네. 앞으로 네네. 옮기라는 뜻이지. 그러면 내 입술 밖에 여기에 앞에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상상을 하는 거야. 목에 힘을 빼고 네. 흙을 사랑하는 자기 우선 기 훈련을 자꾸 시켜. 맑은 소리를 내는 아, 연습이 필요한 주한 씨. 네, 저야. 흙을 사랑하는 어둡지 그지? 네. 흙을 사랑하는 그대가 느껴져. 네. 그대가 느껴져? 네. 그대가 느껴져 이거하고 그대가 느껴져 하고는 어느 물론 여기서 이제 감정을 잡을 때는 이제 두성을 약간 좀 섞어주면 돼. 네, 그러면 그 두성으로 올라갔지. 네. 그럼 부드러워진단 말이야. 네. 그대가 느껴져 이렇게 하게 되면 부드러우면서 그다 강함이 같이 있는 것인데 여기는 보면 그대가 느껴져 뒤로 가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대가 느껴져. 그대가 느껴져 빙고 이거야. 가르친 대로 배워주면 가수 닥터도 만족. 클럽 안 가도 되겠다. 그런데 자, 그 뒤에 넘어볼게요. 여기 공대님이 많아. 여기 이제 무슨 소리 하는지 내가 못 알아듣거든. 여기 공대님이 많아. 고된 일이 많아. 아 고된. 네. 고된 된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 모음이기 때문에 된이 아니라 된. 고된 혀가 조금 더 빨리 고된 전라도 사투리가 고된. 입에 밴 주한 씨 된 아니 봐봐 된 된 된 네. 그렇죠 여기가 N이 앞으로 나야 돼 돼 아. N 있지 네. N이 된 앞으로 나야 돼 된 된 뒤로 있고 된 된 요렇게 요렇게 그 발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려 그러면은 소리가 앞으로 나야 돼 고된 일이 많아
거든 일이 많아. 어떻게 선명하게 들리네요? 두 번째. 그렇죠. 예. 예. 거든 일이 많아. 거든 일이 많아. 무한에서 인물 났다. 아, 갑자기 이러는 거야. 자, 그다음에 또 해볼게. 헤이요. 제대로 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선 정확한 발성과 발음이 헤이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헤이요. 오, 인물이 달라졌어. 아, 원더풀.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응? 네. 자, 그렇고 신명나는 노래 불러봐요. 이렇게 이제 벌써 끼들 부릴 수도 있잖아. 아, 네. 신명나는 노래 불러봐요. 콱. 아, 예. 우와. 그래,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전달력이 강화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노래를 갖고 노는 거거든. 내 인생도 이제 아까 봤지. 내 인생 각각 때려요. 제1 악센트, 제2 악센트, 제3 악센트 시작. 풍년이야. 이것도 그러면 발음 하나를 풍, 풍, 년, 년, 년이 아니라 년, 년. 년 하게 되면 이 음정 포인트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투박한 소리 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뚝뚝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입천장이 이제 이 코로 들어가지 이렇게 열리지 그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생각하면은 년 이게 아니라 년 열리겠지 이렇게 풍년이야 풍년이야 그럼 이렇게만 해도 훨씬 이뻐지잖아요. 아, 예.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쁜 소리를 내고자 할 때는, 이 입천장에서 비강으로, 이 코로 가는 그 길을 열어줘라. 아, 예, 이게 비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바텐 놀러 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좀 잘했다고 생각해? 바텐. 이제 저도 이제, 바텐 이렇게 놀러 오라고, 이렇게 꼬시는 듯한 그런. 아, 그래. 그거 의도가 좋아. 네. 바텐 놀러 와요. 네.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꼬드기는 게 좀 아닌데. 바텐 놀러 와요. 뭐, 놀러 안 오면 그냥 어떻게 뭐 해결해 버릴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어? 이제 꼬 이제 약간 꼬셔야 되는 거. 그래. 꼬셔야 되는데. 네. 그래 이게 이제 손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바텐 놀러 와요. 바텐 놀러 와요. 바텐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네. 여기 대요. 바텐 놀러 와요. 아, 이런 살짝 네. 꼬덕이는. 네. 이게 그러니까 손님 받기 위한 그런 이제 작전을 하려면은 때로는 이렇게 풀었다가 네. 또 어떨 때는 콱 또 잡아 당겼다가 네. 그다음에 또 풀어줬다가 이런 것이 영업 비밀이니까. 응? 아. 함께 노래해요. 요런 표정 말해야지. 야 이게 표정 말해야지. 아, 네. 함께 노래해요. 아우, 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죠? 네. 내일부터 네네. 나는 무한 사람이지만 나 표준말 쓴다 이렇게 네네. 하고 다니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만 네네.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기교는 본인이 타고났어 발음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야. 네네. 그지? 그다음에 네네. 강약을 네네. 지키지 않고 무조건 질러대기만 한다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노래에는 완급도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또 약간은 또 부드럽고 그다음에 또 강한 네. 그런 강약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조금은 또 어둡고 또 어떨 때는 싹 밝았다고 하는 그런 명암도 있어야 되고 아, 예.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참 가깝게 들렸다가 어떤 부분은 또 멀리 들렸다가 하는 원근도 있어야 되겠고 네. 그럼 노래가 얼마나 입체적으로 다채로워지냐 아, 그지? 예. 근데 지금 이제 노래 쭉 부르는 거 보면 한 가지 그냥 성향으로 쭉 가잖아 네. 이거는 마치 이제 길을 가는데 길이 쭉 일직선만 돼 있다면 운전하기 편할 것 같지만 사실 힘들죠 네. 길이 뭐냐면 일직선으로 가게 되면 아주 졸려. 아, 맞습니다. 길을 쭉 가려 그러면은 다채로워야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지. 노래도 이와 같이 길도 꼬불꼬불, 그다음에 또 옆에 시냇물도, 그다음에 꽃도, 새도, 옆에 산토끼 깡총깡총 이런 거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아, 그게 대중가요. 네, 알겠습니다. 박종환 씨가 그동안 자기가 가장 특징적이고 그리고 잘하고 재밌다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막상 신곡으로 불러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단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은 거예요. 그 농사 오늘 뭐 지쳐놓고 그냥 서울 뛰어 올라온 그런 보람이 있어. 네. 오늘 잘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앞으로 창조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 재주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오늘 이제 한 잊지만 말고 네. 잘 한번 노력해 보세요. 네. 네. 그래요. 아.
오늘 나도 쓸고 왔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세요. 예, 조만간 뵙고 봅시다. 네. 진료와 처방을 받은 주한 씨의 마음은? 표준말. 저는 36년 동안, 37년 동안 1년은 엄마 뱃속에 있었으니까 계속 잘 가서 못 말아서 듣고 살아서 표준말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또 선생님 진단을 받고 나니까 다시 또 연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는 꽃도 좀 심고 뭐 강도 좀 이렇게 만들고 네. 뭐 길도 꼬불꼬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더 잘 불러보겠습니다. 네.